짜자잔! 허팝이 집에 거의 한 달 만에 왔어요. 와. 무슨 냄새야? 어? 뭐야, 뭐야? 냄비인데? 아, 냄새, 냄새. 환풍기 틀고. 아, 큰일 났다. 이거 어쩌지, 어쩌지. 허팝이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 거의 못 왔는데 이 냄비를 설거지 해놓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줄 알았는데 이거 안에 김치찌개 있던 거야. 뭐야, 김치찌개 원래 빨간색인데 이거 다 곰팡이 폈어. 어떡해. 아, 냄새가 장난 아닌데 지금. 냄새 냄새. 안 되겠어. 지금 긴급상황, 긴급상황. 큰일 났어. 우리 집이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가득 차면 안 돼. 자, 빨리. 마스크 있다, 마스크 있다. 방에 냄새가 배기면 안 되니까 방문 다 닫고, 여기도 문 닫고, 준비를 합시다. 마음의 준비. 준비하시고, 3, 2, 1. 생각보다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, 이거 다 곰팡이야. 큰일 났어. 아, 냄비 버려야겠는데? 와, 이거 미쳤다, 미쳤다. 와. 이게 뭐야, 이게 뭐야. 따신 물 틀고. 냄비를 살리기 위해서 옛날에 먹다 남은 콜라를 부어주겠습니다. 콜라를 부으면 약간 음식물 쓰레기 냄새 좀 없어지지 않을까? 와, 이게 보니까 냄비가 타기도 탔네. 그럼 지금부터 냄비 재생술을 시작하겠다. 이 낱말을 기다려왔지. 오랜만에 허팝 연구복 입고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. 냄비 재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. 방법이 막막 끓는 수밖에 없지 뭐. 정정 10시간이 사투 끝에 드디어 끝났다. 한 달간의 김치찌개 숙성시킨 곰팡이를 모두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. 아주 깔끔하죠? 근데 냄새 맡으면 야, 냄새.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레몬즙을 아주 듬뿍 넣고 물을 넣어 놓겠습니다. 냄새 제거 됐어. 폴팩! 와, 집 청소 이제 끝났어, 끝났어. 혼자 자취하면 이런 게 꼭 문제인 것 같아요. 집에 없으면 아주 그냥 집이 난장판이 된다는 거. 사실 집에 있으면 더 난장판 되긴 하지만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 잘 오지도 못하고 했는데 앞으로 집에서 아주 깔끔하게 맛있는 거 많이 해먹고 설거지 그때그때 하면서 깨끗한 허팝집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 집은 깨끗하니? 오늘 밤에 청소하고 자면 엄마가 치킨을 한 마리 사주지 않을까? 아, 꿈이구나. 꿈이야. 엄마가 치킨 사준다는 건 꿈이었구나. 에이! 그럼 지금부터 아주 깨끗해진 허팝집입니다. 따다다다다. 따다다다다. 이야, 바닥에 먼지 하나 없어. 뚜두뚜두뚜. 뚜두. 뚜뚜뚜뚜뚜뚜. 이야, 깔끔한데? 깔끔깔끔. 깔끔해져. 이게 왜 여기 있지? 깔끔해졌죠? 깔끔해졌어. 깔끔합니다, 이제. 아, 깔끔하다. 깔끔하다. 아, 깨끗해, 깨끗해. 허팝같이 자취하시는 여러분들 집 정리 깔끔하게 하면서 오늘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시기 바랍니다. 안녕.